마인팁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산딸기 얘기를 좀 해볼 겁니다. 한번 심어서 평생 먹을 수 있는 산딸기. 괜찮은 아이템 아닙니까? 지금 보시는 이게 산딸기 나무예요. 열매를 좀 보여드릴까요? 요렇게 익어갑니다. 조금 더 있으면 요거 따도 되겠네요. 매일 아침 제가 요렇게 따서 먹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한 줌. 먹고 갑시다. 요런 건잘 익었죠? 요런 건 3개 다 먹어도 됩니다. 오, 요 밑에도 있어. 오케이. 좋았어. 자. 아유, 계속 따먹게 되네. 그만 따먹고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자, 품종은 산딸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시는 산딸기는 넝쿨 딸기라고 그래서 이렇게 축축 처지는 이런 딸기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은 집에서 키우기가 힘든 게, 거치대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알이 그렇게 굵지가 않아요. 보셨듯이 이 품종은 알이 상당히 굵어요. 과즙도 뛰어나고 오독오독 씹히는 씨도 맛있습니다. 얘는 한번 심어 놓으면 겨울이 또 나요. 그래서 내년에도 또 따먹고 또 따먹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하면 자, 구분을 확실히 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얘는 올해 딸기가 달린 나무입니다. 달려다 빠진 거 보이시죠? 그리고 그 옆에 지금 자라고 있는 얘. 얘는 올해 이제 자라난 겁니다. 올해 봄부터 싹이 나서 자라난 거예요. 지금 여기도 새로 나오고 있죠? 얘도 뿌리에서 자라나오고 있습니다. 얘도 한달 정도만 있으면 이만큼 커져요. 이 정도 커집니다. 더 키우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올해 얘가 따먹고 그러면 얘는 끝이에요. 얘들은 작년에 자란 것들이죠. 그래서 올해 따먹고, 올해 자란 얘들은 내년에 달리는 거죠. 지금 얘가 이제 한 1m 좀더 큰단 말이에요. 너무 키우면은 따먹기가 힘들어요. 요때쯤에 여기를 탁 자릅니다. 이렇게 잘라. 그러면은 얘가 키가 더 크지는 않고, 이 사이사이에서 많이 뻗어나와요. 여기서도 뻗어나오고, 여기 사이에서도 뻗어나오고, 이렇게 뻗어나와서 많이 퍼지겠죠. 그 다음에 내년에는 거기서 뻗어나가는 곳에서 다 이렇게 딸기가 달리게 되는 겁니다. 얘들은 여기까지는 작년에 자랐고, 여기 올해 자라면서 딸기가 달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따먹었으니까 이거는 이제 내년에는 다 비워내야 돼요. 내년이 뭐야? 좀 있어서 딸기 따먹고 나면 다 비워낼 겁니다. 그러면 얘들은 잘 자라느냐? 엄청나게 잘 자랍니다. 제가 예전에 여기 텃밭을 할때 고구마를 심었는데요. 고구마를 캐려고 호미질을 아무리 해도 고구마는 안 나오고 얘들 뿌리만 엄청나게 캤습니다. 번식용 하나는 최고입니다, 최고. 자, 밑에 밭에 가보면은 여기에 지금 딸기 나무가 나오고 있어요. 자, 보이시죠? 번식력이 얼마나 좋으냐 하면 저 위에 마당에 다 키우고 있는데 뿌리가 밑으로 내려와서 이 밑에까지 내려왔습니다. 여기 많이 있었어요. 지금 제가 약을 쳐서 죽여서 그러는데 얘도 죽었죠? 남의 밭에까지 피해를 줄것 같아가지고서 제가 약을 많이 쳤습니다. 그만큼 번식력이 좋은 게저 위에 있는데 이 밑에 밭에까지 뿌리가 내려올 정도로 번식력이 좋다. 정말 잘 자랍니다. 아, 여기 올해 또 하나 자랐네요, 여기. 여기도 하나 났습니다. 돌틈 사이로. 이만큼 번식력이 좋습니다. 자, 여기 사이사이에 보면 여기도 났죠. 자, 여기도 났죠. 여기도 지금 자라고 있죠. 요 정도 크게 됩니다. 와, 밑으로 뻗어 가려는 거 봐요. 얘도 딸기입니다. 얘도 딸기나무 순이고, 얘도 딸기나무 순입니다.
우리 빅집의 누님께서 한심스럽게 보고 계십니다. 여기도 딸기고. 그러니까 이 딸기 나무가 번식이 엄청나게 잘 됩니다. 매년 이렇게 나와요, 매년. 그래서 얘는 내년에 다 먹고, 요 옆에서 또 나고 또 나고 그렇게 됩니다. 번식력이 얼마나 좋으냐 하면, 지금 저기에 있다가 여기 갈라진 시멘트 사이에서 딸기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얘가 나중에 되면 이렇게 건너가서 여기서도 날 겁니다. 여기서도 이 정도 거리는 충분히 건너옵니다. 대단한 번식력입니다. 제 오두막 뒤에도 심어놨기 때문에 여기는 없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 올해 옮겨 심으면 내년에는 쭉 키가 큽니다. 요런 것들 잘 퍼도 나가죠. 요런 것들이 묘목이에요. 요런 것들, 요런 것들 심으면 위에 이파리는 죽더라도 뿌리는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쭉쭉 큽니다. 내년에는 그러면 이만큼 크죠. 그러면 내후년에는 바로 딸기를 따먹을 수가 있습니다. 가시가 많아요. 그래서 가시를 딸때 잠깐만요, 이거 보여드릴게요. 요 가시 보이죠? 가시가 많아서 딸기를 딸때 상당히 많이 긁힙니다. 많이 긁히기 때문에 조심조심해서 따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딸기 같은 경우는 나무예요, 나무. 묘목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모종이라고 하기도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이 딸기 모종을 어디서 구하느냐, 묘목을 파느냐라고 해서 제가 많이 알아봤습니다. 대량으로 묘목을 해서 파는 곳은 없어요. 있다면 혹시 댓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변에 이 딸기 농장을 하는 곳도 있는데요. 대부분이 이렇게 뻗어나가는 작은 어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얘들을 가지고 가서 심어서 한 2, 3년 정도 번식을 시켜가지고 농장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잘 뻗어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거를 이제 없애겠지만 내년 봄에 이 주변에 딸기 농사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분들한테는 요런 새로 난 순들이 많이 나올 거니까 그 순도 시장에서 팔기도 해요. 한 뿌리에 5,000원에 팔기도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500g에 15,000원, 1kg에 25,000원 이렇게 팔아요. 상당히 비쌉니다. 그리고 이 딸기는 좋은 게 뭐냐면 나무처럼 단단하게 크기 때문에 조경수로도 괜찮아요. 그리고 나름의 어떤 공간만 있으면 잘 자랍니다. 뭐병 걸려서 죽는다 그런 거 없어요. 잘 자랍니다. 한번 심어 놓고 평생 먹기에 좋은 아이템입니다. 실제로 저는 작년에 따놓은 거를 아직까지도 먹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게 전부 작년에 따서 제가 한 봉지씩 얼려놓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갈아서 매일 아침마다 먹는데요. 맛도 좋고 건강에도 아주 좋습니다. 또 하나 제가 마당에 심어놓고 평생 잘 따먹고 있는 거 포도입니다. 포도. 포도가 이제 알알이 많이 굵어지고 있습니다. 뭐 남들은 왜 봉지 안 씌우냐고 그러는데요. 저는 그냥 이거 보는 걸로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다 따먹은 앵두. 앵두도 이렇게 한번 심어놓고 매년 맛있게 따먹고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시골살이를 하다 보면 매년 심어야 되는 것도 있고 한번 심어놓으면 평생 가는 것도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부추. 이 부추도 한번 심어놓으면 물만 주면 됩니다. 진해가 잘 뻗어나가고요. 겨울도 잘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어놓으면 매년 요 위에를 잘라서 부추 전도 해 먹고, 부추 무침도 해 먹고 합니다. 새콤달콤하게 무쳐 놓으면 정말 맛있죠? 그래서 여기 부추도 한번 심으면 평생 먹는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 건 뭘까요? 오이, 토마토, 가지, 고추, 이런 게 있죠? 상추도 그렇고요. 오이가 너무 굵었어요. 오이 좀 따야 됩니다. 아이고야, 이건 너무 커졌는데?
이야. 가시 오이가? 가시가 크긴 크구먼. 가시 오이가 두면은 더 커요. 이 정도래도 큰 편인데, 두면 더 큽니다. 둘, 넷, 여섯, 여덟, 열. 오이 열 개. 부지런히 먹어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한번 심어 놓으면 평생 먹는다는 주제로 산딸기와 부추, 포도, 앵두, 뭐 이렇게 얘기를 다뤄봤습니다. 산딸기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관심이 상당히 많은데요. 가급적이면 저도 이 새로 나는 순, 이런 거를 분양하는데 신경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모종에 관심 있는 분들은 마니티비 밴드에 오셔서 글 좀 남겨주시면 내년 봄에 새순이 막 올라올 때쯤에는 여기 주변에서 새로 올라오는 모종 이렇게 떠가지고서 파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 통해서 한 4개 정도, 4-5개 정도만 심어 놓으시면 다음 해에는 풍성하게 산딸기를 따드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번 심어 평생 먹는 산딸기 귀촌만이었습니다.